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리뷰 방송을 FOMC 생방송도 생중계도 함께 해주시고 리뷰 방송도 기다려주시는데요. 최고의 시장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테이블앱의 케빈강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면서 또 FOMC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두 분. 어때요?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박상현 위원님은 FOMC마다 이거를 또 저희와 함께 리뷰를 또 해주시니까. 네. 물론 뭐 다른 일을 위해서도 보시겠지만 특히나 더 또 봐주고 오실 것 같아요. 안 피곤하세요? 이건 뭐 다른 감사하다는 표시기도 합니다. 뭐 어저께 하루가 또 쉬는 날이었으니까. 맞아요. 또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약간 좀 월요일 같은 네. 기분이 드는 네, 감도 있는데 새벽부터 또 FOMC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케빈강 대표님도 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보기는 봤어요. 네. 그래서 그 관전 포인트, 어떻게 좀 포인트를 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부터 FOMC 총평 어떻게 해주고 싶으실까요? 예, 뭐 우려가 좀 있었지만 네. 그 뭐 우려감을 상당히 해소시켜준 회의가 아니었나 좀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우려가 있었고 뭐, 어떤 해소가 또 있었을까요? 예, 일단 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뭐 시장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줬고요. 또 물가에 대해서도 예상 밖으로 상당히 조금은 뭐 조금 지체가 된다라고 하지만 자신감을 좀 피력한 대목도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또 일각에서 뭐 사실 저도 뭐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봤지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뭐 스태그도 없고 플레이션도 없다라는 이러한 용어들을 한 거로 봐서는 상당히 좀 뭐 생각보다는 좀 자신감,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 성장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주면서 시장의 어떤 일부의 우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불식시켜줬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도 있었지만 그걸 해소하는 그런 FOMC였던 것 같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나도 겪어봤다. 그때 뭐 실업률 10%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태그도 없고 플레이션도 없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하던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완료형 나왔던 단어가 제일 이제 그냥 끝났다. 그러니까 지나갔다.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없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완료형으로 썼던 그 성명문 나온 거에서 아 완료형 예 완료형으로 네. 이제 완료됐다 지난번에 진행형이었는데 이번에 완료형으로 써놔서 모르겠다는 얘기구나 뭐 이런 느낌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 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계속 노동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두 쪽을 보는데 나는 지금은 어느 쪽이 더 웨이트인지 집중해서 보는 게 노동이야. 인플레이션은 지금 웨이트가 적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고 출발했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이제 원하지 않는 느낌이었다라는 거. 두 가지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 그대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원하는 만큼 그대로. 네. 네. 결과적으로 본다면 뭔가 완료형의 이야기들 그리고 네. 나는 노동 쪽만 고용 쪽만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예상을 벗어나는 말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6연속 금리를 동결하게 됐습니다. 이도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바고요. 5.25에서 5.5%대 동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충분히 긴축적이냐 이 수준이 어떤 걸로 보이냐라는 게 좀 집요하다면 집요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서 좀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두 분이 생각하는 이 금리에 대한 수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위원님. 예, 뭐 파울 장도 얘기했듯이 뭐 상당히 긴축적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물가 압력 자체가 이제 계속 뭐 생각보다는 이제 뭐 연준이 오늘 표현되면 이제 인플레 진전이 사실은 이제 정체됐다라는 식의 어떤 표현을 이제 성명서에도 넣었는데 뭐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금리 수준 자체는 적정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가졌고요. 저 역시 최근에 이제 뭐 물가가 뭐 하반기에 뭐 연준의 얘기대로 이제 데이터를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뭐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은 사실은 좀 커 보이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가격 변수가 변동을 했지만 눈에 띄는 게 유가가 이제 다시 이제 70불대로 떨어진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이게 조금 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상품 쪽에서 물가 압력 자체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둔화가 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3월 물가에서 사실은 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보험료 부분인데 이 보험료 역시 사실은 이제 미국의 자동차 가격 이러한 것들이 어떤 추가적인 상승 뭐 이런 것들보다는 중고차 가격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시간의 문제이지 사실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앞서 이제 미국 뉴스에서 주택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오늘 파월 의장 얘기 중에 하나 뭐 지난번에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차를 두고 이제 뭐 결국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의 집값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좀 떨어지긴 쉽지 않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 자체가 계속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서비스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저는 지금의 어떤 그 물가 수준이라든지 또 향후의 어떤 리스크를 봤을 때는 금리 수준은 뭐 적정하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최근에 이제 나오는 지표들 뭐 그 아주 안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뭐 성장률이라든지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으로 봐서는 결국 미국의 어떤 성장 모멘텀 자체가 약간은 좀 둔화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좀 우리가 뭐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보다는 여전히 조금 하락 쪽,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에 여전히 좀 무게를 둘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크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일단 ISM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더 막 폭발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고용 부분 계속 본다 그랬는데 이제 이민자 얘기까지도 파월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 부분이 실질적인 미국인 임금은 상승하고 있는 쪽으로 다 얘기가 되고 있어서 고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해외 부분이 그래도 잘 버틴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어쨌든 수입을 주로 하는 국가인데 자기네가 직접 만들겠다고 바꾼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의 영향을 글로벌리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도 솔직히 검증된 바가 없잖아요. 네. 예, 검증된 바가 없는 그런 상황 하에서 결국 이제 외국이 어떻게 되나 자기네가 금리 계속 높은 상태여도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유럽이나 기타 이머징 마켓들이 어떻게 되나를 봐야 되겠죠. 보통은 지금 이 정도 됐으면 IMF가 왔거나 아시아 어느 나라는 이제 터졌어야 되거든요. 터졌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까지도 안 터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뭔가 이제 좀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밖에 쪽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자기네들도 금리를 인하를 안 하는 부분도 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뭐 어쨌든 러시아랑 중국이랑 패를 좀 나눴잖아요. 나눈 상태에서 지금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개선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머스크도 뭐 갔다 와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더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사이드가 좋아질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양쪽이 그런 상태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가능성은 이제 2%라고 오늘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2%를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적은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나쁘게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과거랑 너무 비교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 하에서 오히려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엔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미국 채권 사줄 곳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 있는 보험사나 이런 데가 사주던 아니면 일본이 사주던 근데 어쨌든 중국이 안 사주는 거에 대한 이제 다른 데를 찾아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더 영향을 더 크게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FOMC가 이제 이틀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결과 발표하는 날만 우리가 좀 주목을 하게 보통은 그러는데 어제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이틀 내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지수가 좀 급락, 특히나 장 막판으로 가면서 거의 뭐 아주 정말 그야말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1.49, S&P 1.57, 나스닥이 어제는 2.04% 이렇게 좀 갑자기 더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중요한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된 게 고용 비용 지수가 올랐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집값도 높게 나왔다 뭐 이런 거거든요. 어제 그 시장의 반응과 또 오늘 파월 의장은 비둘기적으로 얘기했다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시장은 또 기자 간담회 끝나고 나서 하락하는 그런 쪽으로 좀 기자 잡았던. 간담회 네. 끝나고 나 기자 간담회 하고 나서는 계속 올랐잖아요. 오르다가 계속 올랐다가 끝나고 나서 좀 네. 좀 한참 좀 한참까지는 아니지만 좀 지나서 갑자기 확 내려가더니 이런 반응들을 제자리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예, 저 어떤 분이라도 네. 예, 뭐 일단 어제 급락은 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프레 우려 뭐 FMC 또 경계감도 사실은 좀 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조금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은 주가가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어저께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자회견 거의 2% 이상 나스닥이 오르다가 사실 장막밤에 네. 이제 하락을 하는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을 결국 한 거로 저는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떠한 금리라든지 물가 또 연준의 어떤 그러한 것들보다는 단순하게 조금은 실적에 대한 우려. 뭐 오늘 이렇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 이런 것들을 보게 큰 폭 어저께 오늘 계속 큰 폭. 최근에 보게 되면 조금은 이제 뭐 그게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 가격이 뭐 우리 어떤 바로미터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은 좀 빅테크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바로미터 역할. 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좀 이제 빅테크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실망감 뭐 이러한 것들이 오늘 좀 주가에 반영이 됐지 않았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이 FMC를 평가를 갖고 항상 저도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오늘 평가하고 또 이제 오늘 장 미국 장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뭐 오늘 어제 오늘 장만 갖고 평가하기는 사실은 조금 네, 어려운 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게 보는 부분은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금리하고 달러를 봤는데요. 결국 이제 금리 자체가 상단 자체가 일단은 좀 막히는 좀 느낌을 좀 받았고요. 거기에는 이제 QT 어떤 감소 규모 자체가 예상보다는 사실 좀 상당히 좀 시장이 넘어서는 이제 감속 규모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국제시장에는 조금 안도감을 좀 찾은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주식시장 흐름에는 사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달러 부분 역시도 사실은 뭐 연준의 어떤 의견을 좀 반영을 한 부분들인데 사실 오늘 뭐 그 장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엔화가 사실 맞아요. 40분 네. 동안 뭐 4엔씩 떨어진 거는 아주 공교롭게 일본 정부가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것 같은 오늘 그러니까 약간의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만 있으면 시장 개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오늘 아마 또 다른 시장 개입으로 좀 나온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연준까지 모르겠으면 지난번에 앨런 의장하고 이제 일본 재무부 장관이 어떤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상호 간에 조금은 이제 양해가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국 국채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부분에서 만약 일본 정부가 그 뭐 외환 시장 개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또 N이 160엔을 넘어가 이런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 국채 팔고 다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시장 개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사전에 용인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 뭐 조금 음마로운 전개에서 보게 되면 연준의 어떤 성명서 내용과 다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하튼 지금 말씀드리고 뭐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달러가 이렇게는 좀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오늘 뭐 시장의 평가와 관련돼서는 저는 국채 금리 안정과 달러 하락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뭐 이렇게 나쁜 어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뭐 100% 영향을 받은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 영향보다 기업 실적이나 네. 외환 시장 변동성 뭐 이게 종합적으로 좀 움직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죠. 이 엔화 같은 경우는 이때쯤이면 개입이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오다가 엔화 네.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뭐 휴일인데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근데 네. 계속 이제 그 엔화 얘기는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미국이랑 일본이랑 금리 차가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계속 이슈는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근데 이제 기존의 차트를 이렇게 쭉 그려서 보시면은 160에는 오버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쭉 거놓으면 추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나온 타이밍인 것 같고, 155엔까지 올라갈 동안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낮게 올라갔어요. 조금씩 조금씩. 근데 160갈 때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딱 한번 이렇게 155까지 내려줬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또 157로 올리니까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타이밍은 보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FOMC랑 딱 끝나고 일단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금리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혔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한 번에 거의 한 3% 이상이 거의 3분 동안에 내려간 네.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확실한 개입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합리적 의심이 금에, 정말 예, 이건 확실할 수밖에 네. 없죠. 이렇게 이걸 이만큼의 돈을 이게 얼마라고 이제 좀 지나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일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그 변동성이 적어지는 걸 원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던 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지는 상태가 됐을 때 특히 그리고 엔화가 이제 어떤 분도 너무 이제 더 엔화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엔화가 너무 강세가 됐을 경우랑 엔화가 너무 약세가 됐을 경우에 두 가지 경우 다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확실하게 다운턴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엔 캐리 트레이딩 청산이 오히려 영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니까 환에서 환 부분을 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환에서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진입을 할 수 없고 추가로 그러니까 국채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은연중에 저는 이제 약간은 이제는 그냥 약간은 그냥 엔화가 전반적으로는 약세가 흘러가는 거를 서로 용인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155엔에 안 나왔을 때. 그 나올 것이 155에 나왔어야 해요. 나왔어야 하는데 왜 안 나왔을까를 이제 음모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한 차트 그려보거나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레벨들 쳐보면 한 155엔 정도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뭔 일을 했겠구나, 뭔가 의사소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너무 올라가도 오히려 외환에서 수익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적절하게 올라가야 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건 원래는 이자 수익 차이를 먹으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것보다 너무 이제 이 외환에서 수익이 너무 많이 나면 그게 또 청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완전히 엔화가 강세가 돼버리면은 외환에서 손실이 나니까 추가로 살 이유가 없는 거고 국채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위아래가 다 믹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변동성이 적게 캐리 수익을 먹고자 해서 밖으로 나온 돈이라면 딱 캐리 수익 정도만 먹어야지 이게 외환에 따라서 손익이 계속 발생을 하면 이제 수급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요인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돼서 개입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0엔 때 나오고 이번에도 한 또 뭐 나오긴 나왔는데 153까지 밀었다가 또 155까지는 또 금방 네.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맞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다 155엔 넘어갈 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예상과는 좀 달라진 감이 있었는데 이게 절대적인 레벨보다는 급격하냐 네.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네. 더 고려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오늘도 엔화에 좀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QT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시장이 상당히 주목하던 부분입니다. QT 감속이 일단 결정이 됐고 이런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금리 인하는 하지 않고 동결을 하면서도 유동성은 유지하겠다, 뭐 이런 좀 풀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 QT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 예, 뭐 지금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중의 유동성을 이제 흡수하는 규모 자체를 뭐 기존 600억에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감속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국제 시장의 어떤 수급 여건도 사실은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큰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안 요인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여하튼 사실은 제일 불안한 요인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금리 인하를 해주면 사실 가장 좋은 부분들인데.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테이퍼링 국면, 그러니까
퀴즈의 어떤 규모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좀 줄여주는 것들이 조금 시장에 안도감을 좀 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연준의 판단이 이번 결정으로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국제 시장에는 조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부가 분기 국채 발행 계획도 발표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날짜가 좀 맞물렸는데 이것하고 종합적으로 좀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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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지금 뭐 재무부한테는 이제 좀 조달 규모 자체를 상당히 이제 늘리긴 했지만 주로 이제 단기채 중심으로 사실은 많이 늘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좀 연준 입장에서는 좀 장기채 이 국채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시장의 좀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오늘 이제 결정으로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대표님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QT와 관련된. 근데 기존에 네. 있었던 부분에서 크게 이번에는 변동된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반영. 국채 발행 말씀하시는 네, 국채 발행 거예요? 네. 그 조건이 바뀔지 않을까라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한 거잖아요. 장기채가 혹시 더 많이 하면 안 될,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장기금리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너무 임팩트가 나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기존에 계획된 대로 결과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새로운 뉴스로 받아들이진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몇 가지 이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걸 살펴보면 여기까지 이제 두 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주신 말씀 정리해보면 파월은 예상보다 비둘기적이었고 그리고 시장이 예상하고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진 발언은 없었다. 그런데 시장은 파월의 말에도 주목했지만 외환시장 변동성이라든지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움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FOMC 포인트 몇 가지 짚어보면 최근에 인플레이션 둔화에서는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라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걸 명시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만은 한데 사실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보였잖아요. 확실히 요거는 약간 자신감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연준도 네. 이제 전망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서 좀 이제 좀 신뢰를 또 한번 이루는 어떤 상황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조금 이제 계속해서 좀 뭐 파월 의장 사실 뭐 이전과 같은 경우 파월 의장 발언이 저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보면 좀 급 뭐 상당히 이제 상승한 채 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게 사실 맞긴 한데 사실 이제 떨어진 부분은 말씀드리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조금 이제 물가에 대한 리스크를 분명히 조금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오늘 뭐 연준의 성명서에도 뭐 명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없다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 동안에 보게 되면 의외로 사실은 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간다라는 쪽의 어떤 뉘앙스를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를 보게 되면 조금은 이제 뭐 약간의 좀 뭐 방어라고 할까요? 뭐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파월 의장은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뭐 이게 뭐 연준이 틀렸다, 뭐 맞았다, 뭐 앞으로 뭐 인플레가 더 압력이 확대될 거다, 아닐 거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저도 사실은 연초에 사실은 상당히 이제 물가 안정세를 이제 예상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건 저희가 진짜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시장이 조금은 뭐 이제 금리도 사실은 생각보다는 사실 좀 덜 빠진 부분들도 좀 있고 주식시장 자체도 조금은 좀 변동성 자체가 사실 여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프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뭐 한 1, 2분기 정도 좀 뒤로 지연된 부분 뭐 이 정도의 흐름일 뿐이지 어떤 추세 자체가 지금 다시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연준이 어떤 금리 인사까지 아니라도 동결 자체가 상당히 장기화 올해 연내에 어떤 금리 인하 자체가 없는 이러한 환경까지는 아직은 다가서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올해 인하가 없을 우려 여기까지는 아직은 네. 아니다. 네. 그럼 그 가까이는 갔습니까, 위원님? 예, 뭐 저는 계속 그 뭐 9월이 될지 뭐 네. 9월은 조금 이제 좀
짧아 보이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 3개월 정도 데이터를 보고 9월에 바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결국 연준이 얘기하는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면은 뭐 오늘 선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11월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 12월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관련돼서 이제 어제 나왔던 지표 하나를 보면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케이스실러 2월 주택가격 보면은 좀 높게 나왔어요. 6.4% 상승이고 직전월이 6%였으니까 조금 높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집값이 주거비를 물가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집값의 후행에서 주거비가 움직이니까 요 집값을 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자면 좀 더 스티키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시장은 보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저는 아까 앞에서 이제 네. 그 선 기자님 네네. 말씀하셨던 블랙락이 집을 다 사버렸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관이 들어서 이제 쿠폰을 만들 만한 이자를 만들 만한 에셋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망가졌고 그런 상태 내에서 그거 회복은 안 되는 거고. 그걸 그 대신에 또 투자할 다른 대상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집을 다 사서 그냥 레지던스로 받는 이제 이자 수익을 채택을 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런치를 해서 사버렸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집값 상승하고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파월 얘기한 게 딱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얘기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계약을 해도 2년 동안은 고정된다. 그래서 결국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파월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결국은 가격이란 건 수급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공급이 없는 거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런 공급이 하나도 없는 상태 내에서 지금 아무도 살 사람 없는데 리파이낸싱해서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펀드가 들어와서 다 그냥 싹 쓸어버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볼 게 기분이 나쁘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혼내줘야죠.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은연중에 미국은 중산층에 대한 중산층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굉장히 그 문제의 핵심에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결국 집값을 잘못 잡아서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저는 인하를 할 거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여기 나와서 드렸었잖아요. 연초부터. 근데 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그때 말씀드릴 때는 2월 달에 CPI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네. 기저효과로 확실하게 떨어진 게 6월이거든요. 7월부터는 안 떨어져요. 그러면 6월 달에 못하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6월 달까지 들어올 때는 분명히 기저효과로 분명히 CPI가 떨어지게 나오고 PC도 다 낮게 나올 텐데 그때 지금 못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못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7월 달부터는 이제 기저가 없어요. 기저가 없으면 3%대가 쭉 보일 텐데 찝찝한 거죠. 6월 달에 못하면 찝찝하다. 이거였거든요. 논리가. 네, 네, 논리가 그거였는데 네. 6월 달에 못하고 그 뒤부터는 다 2%대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태로 바뀔 것 같거든요. 6월 달에 근데 2%가 확실하게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에 2% 보였지? 나 할게. 딱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이제 모든 이제 파월의 스토리였을 것 같은데. 이제 2월 달에 분위기는 이제 안 되는 걸로 숫자들이 데이터들이 높게 나와 버렸잖아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6월 달은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고 그런 상태로 보면은 6월 달에는 CPI가 조금 낮게 나와도 무시할 거고 그러면은 그 뒤서부터는 이제 새로 나오는 것도 12개씩 더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숫자가 조악해 나오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 뭐 9월 달 뭐 내년 이렇게 쭉 봤을 때 보면은 9월 달이나 뭐 이럴 때 못하면은 연내 한 번 정도밖에 못하잖아요. 네. 12월에 시작을 하면 그러면 과연 12월에 한 번 하고 올해 했어요라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2월에 하느니 조금 더 일찍 하고 두 번을 하든가 아니면은 12월에 한 번 하느니 그냥 내년에 할게 그러고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격하게 보던 인상 가능성 이건 일축했고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닌 것 같다. 스태그도 없고 플레이션도 없다. 근데 왜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일축했고 그런데 2%라는 목표는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 근데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은 조금 진전에 차질이 생긴 건 맞다. 이걸 종합해 보면 고금리 요 금리로 좀 생각보다 오래 가는 걸 거의 이제 간접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어떠세요? 제 해석이 맞을까요?
예, 뭐 금리 수준은 사실은 이제 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사실 좀 어려운 어떤 그러한 레벨대에 사실은 좀 진입을 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금리가 여기서 뭐 올라가는 걸로 떨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뭔가 경기에 큰 충격이 한번 뭐 성장 문제든지 이게 아마 그런 시작이 오든지 아니면 실업률 자체가 뭐 파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상당히 좋은데 갑자기 뭐 안 좋아진다든지 뭐 이러한 쪽에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12월 쪽에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말씀드린 게 만약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맞춰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올해 만약 금리가 없는데 만약 12월에 대한 어떤 뭐 9월이 아니라 12월에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하면 일단 상단은 좀 막힐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12월이 조금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뭐 연준의 어떤 스탠스로 봐서 연속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그러한 것들이 금리 자체를 조금 하락시키는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희망 상황일지 모르긴 하겠지만 뭐 굳이 만약 자 올해 연내 한 번밖에 못 내린다라고 하면 12월에 꼭 25BP를 내려야 되나 50BP를 내려도 뭐 상관은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사실 그러니까 물가가 그 이제 충분히 안정됐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뭐 그 정도 가면 사실은 이러한 정도의 수준이면 미국 경기가 뭐 아주 그렇게 나이스하게 가지는 또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12월에 대한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또 뭐 시장에서 분위기로 봐서는 뭐 25BP가 아니라 50BP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좀 나오는 이러한 환경으로도 사실은 변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좀 잠재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빈강 대표님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격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는데 네. 12월에 한 번에 50BP에도 거의 많이 동의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한다면은 50을 하게 될 거고 50을 했으면 주가는 박살이 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50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침체가 온 거죠. 네, 침체가 온 거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도 쫙쫙쫙 내려갈 거고 그러면 주가는 이미 이제 50을 하는 수준이면 지금 수준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 롱고 기준으로 봐서 그냥 금리가 현재 수준의 용인이 되면서 장기 금리는 어차피 지금 5.5랑 차이가 아직도 많거든요. 예, 일드 커브가 아직도 인버트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버트돼 있는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듯 장기 금리가 훨씬 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장기 금리는 룸이 있는 거고 단기 금리 내려갈 룸이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로 보면은 은행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지 계속 물음표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그러니까 침체 올 만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듯이 50인 거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네. 침체 올 이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대로다 그러면은 그냥 스테이 온 거로 미는 게 훨씬 더 그냥 그 파월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드리븐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쭉 밀고 갈 거야라고 보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같은 12월 50BP 가능성이어도 두 분이 좀 그 이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침체 가능성 얘기를 네. 해주신 거고 위원님 그런 뜻이셨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좀 다른 거죠. 물가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물가가 이제 연준이 원하는 이제 뭐 연말이 아니고 내년 초쯤 이제 뭐 2% 달성이 뭐 기조적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어떤 확신이 쓴다라고 하면 저는 좀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같은 시기 네, 뭐 50BP여도 이유가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시장 반응도 다를 수 있으니까 의견 또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위원님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이 FOMC 보시고 보고서를 또 쓰시고 오셨습니까? 아 정말 항상 부지런하십니다. 네, 저희가 또 이 보고서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FOMC 이후에 체크해야 될 시장 시그널은 뭔지 이제 그 이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시그널 뭘로 좀 체크해 볼까요? 예, 여전히 저는 금리를 보고 있고요. 금리. 예, 금리가 결국 여기서 더 뭐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이제 뭐 정체에 있어도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고 사실은 이제 조금은 그래도 좀 이제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뭐 아무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서 이제 금리 얘기를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이제 실적 시즌에 있어 뭐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또 이제 엔비디아 뭐 오늘 이제 슈퍼컴퓨터는 사실은 좀 실적이 있었는데 결국 엔비디아 어떤 실적 자체가 사실은 이제 빅테크 뭐 어떤 부분 이제 그 AI의 사이클이 과연 이제 정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에 대한 어떤 좀 하나의 또 좀 중심이 있어 그거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심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드는 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지금 뭐 말씀드린 국채 금리도 사실은 좀 정체고 뭐 여러 가지로 조금은 이제 좀 뭐 다른 지표들 자체도 좀 모멘텀이 있어서 과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향후의 흐름에 있어 중요한 거는 저는 non-US가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모멘텀 자체가 좀 강해지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저는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6월에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 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유럽이 경기가 정말 턴하냐. 물론 지난 이제 그 지난주죠. 이제 독일 성장률 자체가 예상보다는 사실은 조금 물론 이제 4분기가 좀 조정이 되면서 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고요. 네. 그래서 유럽이 좀 살아난다. 22가 거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조금 힘을 약간은 잃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인데요. 사실 이 중국은 사실 좀 복잡합니다. 중국이 최근에 뭐 항셍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강세 랠리가 이제 20% 이상 올랐으니까 네. 강세장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경기 자체도 여하튼 뭐 우리가 아직 뭐 장기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긴 하지만 조금은 이제 이고화신 정책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경기도 좀 살아나는 분위기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긍정적인데 중국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러한 과잉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또 미국과의 갈등 문제, 사실 빅테크의 실적이 뭐 약간 미스나는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저는 어렵다고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결국 미국 제품을 파는 것들 자체가 지금 어쨌거나 지금 다 감소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과연 이 미중 그 관계 속에서 지금 뭐 중국이 뭐 또 다른 과잉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하튼 뭔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과잉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네. 이 과정이 과연 단기적으로 중국 경기는 좋아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좋아지는데 과연 그것이 미국 빅테크라든지 미국 경기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관심거리인 부분들은 분명한데 단기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저는 뭐 어떤 경제 펀더멘털을 봤을 때 지금 그동안 미국만 너무 독주했는데 그 부분의 독주 자체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나머지 지역적인 회복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나쁘지는 않은 시나리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그 무게 중심 자체가 그동안 너무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쏠려 있던 것들 자체가 조금은 이제 확산되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뭐 주식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제 유럽도 말씀해 주시고 중국도 해줬으니까 비미국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게 한숨을 이게 네. 뭐 1분기 정상률 서프라이즈가 났지만 맞아요. 지난 그 잠깐만 이게 월요일까지 헷갈렸는데 화요일날 발표된 네. 그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3월달 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분기 성장률 이게 맞나라는 어떤 정도의 제가 이제 느낌이 정도로 이제 산업활동 동향이 상당히 좀 안 좋고 부진했는데요. 어제 나온 수출 자체도 뭐 전체적인 헤드라인 좋았지만 좋은 건 뻔한 지금 반도체 자동차 위에는 사실 좋은 게 하나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뭔가 좀 이게 너무 두세 개 업종만 갖고 이게 달려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나머지 업종이 사실은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중국이 살아나면서 나머지 업종이 이제 살아날지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 중국이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살아나기 쉽지는 않은. 어떤 상황으로 봐서 국내 증시 자체가 이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계속 박스권에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좀 달러가 조금 이제 약세로 가고 뭐 국제 시장 자체 안정을 찾으면 우리도 뭐 외국인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지지는 하지는 하겠지만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뭐 내수 경기도 약간 아직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계속 박스권에서 탈지 못하는 어떤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OMC 이후에 이제부터 봐야 될 중요 포인트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저도 똑같이 저는 그냥 AI라고 봅니다. AI. AI가 끝이냐 아니냐. 네, 그냥 그거가 이 하반기를 다 결정하지 않을까. AI가 지금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고점 찍은 거였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AI 관련주들이 계속 나쁠 경우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다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심플하게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모든 섹터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어저께 발표된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이 그나마 실적이 좀 좋고 이렇게 빅테크는 또 괜찮잖아요. 클라우드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믹스되느냐에 따라서 제일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AI가 서바이벌을 계속하면 급락만 안 해도 어느 정도 시장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누군가 엑싯을 하면서 이제 그 AI 주식들이 빠진다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 롱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미국 주식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내성이 생기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미 높은 상태로 거의 이제 오래 왔으니까 예, 그런 상태여서 이게 계속 갔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건 러셀에 있는 중소 회사들이 더 문제지 실제로 빅테크들은 돈 많으니까 막 자사주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포커스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랑 해외가 더 문제다. 그쪽에서 돈이라는 게 어차피 자금이라는 게 A에서 B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움직여지는 건데 지금 현재는 미국보다 좋은 곳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듯이 중국이 어느 정도 리바운드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너무 중국을 이제 확실하게 선을 거버렸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태 내에서는 이제 중국은 이제 중국 스스로 돌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수출로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태무든 알리바바처럼 이제 수출을 밀어내고 있는 거고 글로벌리 이제 미국이 뭐라고 안 하는 싼 것들로 비싸지 않은 싼 것들로 밀어내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 내로 생각을 해보면 수출은 계속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걔네들이 미국 국채를 안 사주고 금을 사는 거고 그러니까 금값을 오르는 거고 그럼 미국 국채 살 사람을 찾아보니 일본인 것 같고 그럼 일본도 수출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살 돈이 생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메커니즘으로 다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외부 미국이나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서바이벌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상승 위에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론의 핵심은 인공지능. 네, 이게 AI 끝이냐 실적이다. 계속 가냐 네. 실적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짧게 두 분 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증시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확률적으로 위원님 우상향일까요? 예, 저희는 뭐 아직은 좀 우상향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심 자체가 그렇게 강한 어떤 심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좀 이제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3분기 들어가면 이제 또 대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리스크 자체도 조금 이제 우리 뭐 미국이야 뭐 크기가 없다 하더라도 휴일 사이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군 철수 뭐 이런 방위비 얘기도 나오는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3분기에 계속 지속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주식시장이 조금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탈이 전체적으로 조금 생각보다는 사실은 좀 개선되는 추세인 부분들이 있어서 하방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막힌 상태에서 조금 박스권 그래도 조금은 우상향하는 쪽으로 저는 좀 다가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대표님은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채팅창에서도 유민선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내용입니다. 이제 두 분 다 저희가 FOMC 전에 이제 폴 의견을 좀 구하고 있잖아요. 두 분 다 금리 인하는 뭐 12월 정도 예상을 하셨고 오늘 대담에서도 그런 얘기 근거까지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시장에서 보는 관점이 좀 늦어지면 이제 우리 한국은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하나 따라가나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금리 차 뭐 요 상태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떠십니까, 대표님? 금리 차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할 때 채권 투자를 할 때 외국인이 들어올 거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채권이 글로벌 채권 지수에 들어가는 거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인이 날 분위기고요. 그게 하반기에 이제. 네, 하반기에.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제 좀 높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플로우를 만들어줘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국내에서 실제로 발행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나 사는 플로우는 대부분이 고정돼 있잖아요. 증권사들이나 그러니까 보험사들 특히 장기 연기금이랑 이런 데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에서는 살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자산이 나온 거고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결국은 새로운 플로우가 와야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냥 앞에서 혼자서 계속 내려준다고 해봤자 또 환율이 망가질 거기 때문에
그걸 쉽게 혼자서 내리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미국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본이랑 연동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금리 쪽은. 예. 위원님은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점? 예, 당초 저는 한 7월 정도 봤는데요. 네. 뭐 아까 뭐 산업활동도 그냥 뭐 1분기 성장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지금 여하튼 높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하는 입장에서는 좀 명분 금리를 조기에 내리는 명분 자체는 사실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 정책계획에 좀 금리의 어떤 탈동조화 뭐 이것은 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좀 2분기 성장률을 확인한 후, 그러니까 한 8월 늦으면 한 10월 정도가 되겠죠. 9월은 원래 금리 결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8월 아니면은 좀 10월 뭐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미국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8월에서 10월 네. 한박 그러면 예상대로라면 위원님 예상대로 한 박자 먼저. 예, 네. 뭐 20이나 이러한 쪽이 다 추가 먼저 내리기 시작을 할 테니까요. 거기에 아마 우리도 좀 편성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20위는 6월로 지금 네.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FOMC 관련돼서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포인트 FOMC 이후에 우리 시장은 또 뭘 주목하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었습니다. 아, 두 분과 함께했어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테이블앱의 케빈 강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